중간에 가다가 높아졌다 라는 한준이의 다급한 소리에 그때는 이제 사격하고 있었어요. 난 이거 듣고 돌아갈 때 어떡하지? 돌아갈 때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만 하면서 이제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 둘 하나 둘 어 노어노어노어노아노 하나 봐 해줘 봐 해줘 미션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키를 가지고 와서 보냈을 때 이때 무조건 찾아야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한준아 이거 좀 잡아라 보니까 근데 바로 눈에 잡혀갖고 이거 가야 되는데 그노 없는 동안 좀 제가 좀 처절하게 손으로 좀 저었는데 자연함! 그만둬! 뭐 그래서 저희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미련 없습니다. 또 노는 왜 또 부러졌을까요? 양현아! 이런 돌발 상황이 당연히 생길 수도 있을 거라고 그냥 꾹 누르고 참고 했습니다. 경혜님이 네. 고함을 질러갖고 깜짝 놀래갖고 힘주다가 쓰러졌다. 모든 문제는 저의 고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극대노예요. 극대노. 자연아! 자연아! Did we say that? You said, I know these guys. They're always just scared or something like that. But you were just talking. Yeah, I mean, I think they're talking about how I used to train these guys next to us. I mean, I know that they're soft and scared most of the time. So yeah, the guys next to us are the ones that I used to train. So like, I actually need two guys, but I know they're all soft and scared, so. It was a tactic. Oh, was it? No, it was a tactic. No, they all hate you. No, again, I know the UDT unit is very strong. I know they're very disciplined. There was a little bit of, you know, kind of talking smack a little bit, trying to get in their heads a little bit. You get the shoulder of Lee Jung-jin on the belt in the first half. When what? When you do that to the UDT guy. Oh, that, yeah. Thank you. We like our UDT brethren. First of all, how y'all doing? We're excited to compete against other Koreans. To compete against other Koreans. It also shows them that we came to compete. Yeah, I think it set the right tone for the competition. And I would say that smack talk actually really worked and got in their heads because then they chose us for the big mission and then we beat them in that mission. 전역하고 나서 가장 탑 원이었어요. 제일 힘든 거. 진짜 힘들었어요. 형 어떻게 보면 운전석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뒤에 없으니까 너무 그게 미안한 거야. 그리고 내가 안 밀면 자꾸 안 나가니까 그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같이 밀어주다 보니까 자꾸 쏠리고 그 과정이 조금 외로웠다고 해야 되나? 좀 나도 뒤에 가서 같이 밀고 싶다. 운전면허 취소했다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문호 형이 또 무슨 소리예요? 일종 면허 있냐 물어보니까 일종 보통인가? 이경아! 우측으로! 이경아! 오케이. 야, 또 차 어디로 가니? 너 운전면허 찍었니? 일종 보통인가? 그래! 운전 잘해줘라! 운전은 잘하는데? 운전 잘하는데 아 그거는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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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멋있었어 감사합니다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상상이 진짜 솔직히 누가 만든 거예요? 마스터님이 한 명만 꼽아주세요 기습 볼라니까 신재혁 선생님 오케이 접수 저희 데스매치 한 거 보고 사람들이 사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 사이 좋습니다. 네. 안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서로 그 정도 강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약간 되지. 저희 또 팀장님이 그때 뭐라 했을 때 뒤에서 대답 잘 했어요. 뭐라 했어? 네, 알겠습니다. 아니야, 뭐 이게 최선이야. 근데 예, 이러고 다 밀어. 이러고 가더라고. 자, 왼쪽으로 쏠렸어. 방향 진짜 민감하니까 내가 보고 있어. 신경 쓰지 마.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 정도가 최선이야. 이제 사모도초를 할 때 갑자기 뚜둑 소리 나서 바지가 찢어지는 겁니다. 게임에 몰입하고 있는데도 아, 팬티까지 벗겨지면 어떡하지? 아, 진짜 그런 순간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뭐 바지 바지 막 이렇게 외쳤던 것 같은데 진짜 저는 그 방송사고 날까봐. 좋아, 좀 버텨봐봐. 네, 다시. 여기. 좋아, 좀 버텨봐봐. 야, 야, 바지 찢어가지고. 걱정이 안 돼. 어, 빠져나와봐. 손목 좁게 치자. 그리고 또 팬티가 또 다행히 검정색이었어서 좀 어두운 색상 계열이어서 진짜 다행이었었고,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 팬티 노출을 될 줄 알았으면은 예, 좀 캐비 이런 거 좀 입고 갈 걸. 예, 좀 아쉬웠습니다. ENA 오리지널